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역시 안데르센 동화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실 거죠? 빨간 구두. 어느 마을에 카렌이라는 소녀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카렌은 엄마의 장례식에서 부자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가여운 카렌을 데려다 키우기로 했어요. 카렌은 부자 할머니와 지내며 예쁜 옷도 입고 글도 배우며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하루는 카렌이 여왕과 공주가 행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렌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공주님의 예쁜 빨간 구두였어요. 와, 정말 예쁘고 좋아 보이는 구두야. 나는 저런 구두는 꿈도 못 꾸겠지? 카렌은 공주님의 빨간 구두가 갖고 싶었어요. 며칠 후 카렌은 세례식이 있는 날 교회에 신고 갈 신발을 사러 할머니와 신발 가게에 가게 되었어요. 카렌은 마음에 쏙 드는 빨간 구두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저 이 구두를 신고 싶어요.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시력이 좋지 않았던 할머니는 그 구두가 빨간색인지 몰랐어요. 빨간색인 걸 알았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카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교회 사람들은 모두 카렌의 빨간 구두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어머, 신성한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왔어요. 그러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카렌은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걸었어요. 화가 난 교회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할머니,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은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히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도 말이에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카렌을 크게 혼냈어요.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오면 안 돼. 교회에는 검은 구두를 신고 왔어야지. 카렌은 할머니의 꾸지람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일요일에도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갔어요. 흥, 빨간 구두가 예쁜 걸 어떡해? 눈이 좋지 못한 할머니는 이번에도 카렌이 빨간 구두를 신은 것을 몰랐어요. 예배가 끝난 후 할머니와 카렌이 마차에 올라타자 늙은 군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정말 예쁜 구두군. 춤추기에 아주 좋겠어. 그 말이 끝나자 갑자기
카렌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카렌은 춤을 멈추려 했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카렌이 소리치자 교회 사람들이 나타나 카렌의 규두를 벗겨주어 겨우 춤을 멈출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빨간 구두를 신발장 깊숙이 넣어버렸어요. 그러고는 카렌에게 다시는 신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의사는 카렌에게 꼭 할머니 곁을 지키라고 일렀어요. 카렌은 알겠다고 말했지만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할머니도 괜찮으실 거야. 빨간 구두라면 무도회에서 나를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아, 정말 기대돼. 카렌은 아픈 할머니를 두고 무도회에 갔어요. 할머니가 신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빨간 구두까지 신고 말이지요. 이번에도 구두를 신자마자 카렌은 요란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카렌이 춤을 멈추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카렌은 춤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춤을 추며 교회까지 오게 되었어요. 교회 앞에는 칼을 든 하얀 천사가 있었어요. 내가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빨간 구두를 신는다면 죽을 때까지 춤을 추는 저주에 걸릴 거야. 잘못했어요. 제발 저를 좀 멈춰주세요. 카렌은 천사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춤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카렌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춤만 추다 지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 사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게 다 나 때문이야. 할머니 곁을 지켰어야 했는데. 카렌은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했지만 빨간 구두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어요. 카렌은 춤을 추며 옆 동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사형 집행인이 살고 있는 오두막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나타났어요. 저는 할머니 말도 듣지 않고 교회에 빨간 구두를 신고 가서 춤을 멈출 수 없는 벌을 받고 있어요. 이제 발도 아프고 춤추는 것도 힘이 들어서 구두를 벗고 싶어요. 아저씨께서 제 발목을 잘라주세요. 카렌이 울면서 부탁하자 사형 집행인은 어쩔 수 없이 카렌의 발목을 잘라주었어요. 발목이 잘리자 빨간 구두는 저 멀리 사라져버렸어요. 사형 집행인은 카렌이 가여워 나무 발을 만들어 주었어요. 얘야, 이건 선물이란다. 교회에 가서 빨간 구두 벗은 걸 보여주렴. 카렌은 다시 교회에 갔어요. 그런데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라졌던 빨간 구두가 춤을 추며 카렌에게 다가왔어요. 카렌은 무서워 교회 안으로 얼른 도망쳤어요. 카렌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그 후 카렌은 목사님과 한 약속대로 교회를 청소하며 가여운 사람들과 아이들도 돌보아 주었어요. 카렌은 할머니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평생을 봉사하며 살았답니다. 나비. 넓고 아름다운 들판에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나비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을 찾아 청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자 나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크로커스와 눈꽃이었어요. 크로커스와 눈꽃이라. 얘네들은 결혼하기엔 아직 어리지. 나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크로커스와 눈꽃은 어리다는 이유로 청혼을 하지 않고 다른 꽃을 찾아갔어요. 조금 날아가자 화려한 아네모네가 피어 있었어요. 내가 왜 아네모네를 못 봤지? 하지만 아네모네는 어딘가 슬퍼 보여. 그 옆에는 제비꽃과 보리수꽃도 있었어요. 나비는 또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비꽃은 작아서 나와 어울리지 않아. 보리수꽃은 가족이 많아서 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완두꽃을 만났어요. 하얗고 붉은 꽃을 피우는 완두꽃은 건강해 보이고 친절하기까지 해서 나비 마음에 쏙 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꽃들 중에서 완두꽃이 제일 좋겠어. 빨리 청혼을 하자. 나비가 완두꽃에게 청혼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 완두줄기에 달린 콩꼬투리를 보게 되었어요. 콩꼬투리에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바짝 마른 꽃이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요. 완두꽃님, 저기 저 바른 꽃은 뭐죠? 저희 언니랍니다. 나이가 들어서 볼품없이 시들었답니다. 친절한 완두꽃이 대답했어요. 그럼 완두꽃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볼품없이 변하나요? 네, 그렇게 되지요. 완두꽃이 일찍 늙고 볼품 없어진다는 말에 나비는 더 이상 말도 건네지 않고 쌩 날아가 버렸어요. 어휴, 큰일 날 뻔했어. 저렇게 일찍 늙는 꽃인 걸 몰랐다니. 나비가 결혼할 꽃을 찾지 못하고 날아다닐 동안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어요. 들판에는 몇몇 꽃들이 남아 있었지만 나비의 마음에 드는 꽃은 찾을 수 없었어요. 저 꽃은 하나도 예쁘지 않아.
저 꽃은 너무 노랗잖아. 나비는 이리저리 날아다니다 박하를 찾아갔어요. 박하는 꽃이 피지는 않지만 잎사귀에서 향긋한 향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꽃이 없으면 어때? 박하꽃은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걸. 나비는 박하의 향기로운 잎에 내려앉아 정중하게 청혼했어요. 결혼이라고 했나? 너나 나나 결혼할 나이는 지난 것 같으니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좋겠어. 박하는 나비의 청혼을 거절했어요. 나비는 박하의 말을 듣고서야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완벽한 신부감을 고르다가 시간을 허비한 채 결혼할 나이를 놓치고만 거였어요. 점점 가을은 깊어져 바람도 차가워져 갔어요. 나비는 찬바람을 맞을 때마다 더욱 외로움을 느꼈어요.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나는 나에게 어울릴 신부가 필요해. 나비는 신부를 찾기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거센 바람을 이겨내며 날아다니다가 따뜻한 불빛이 비추는 곳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지요. 오, 저긴 정말로 따뜻해 보인다.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어. 내가 찾던 신부가 있을지도 몰라. 나비는 온 힘을 다해 방 안으로 날아들었어요. 으아! 나비는 투명한 유리창에 부딪혀 그만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 방 안에서 나비를 지켜본 소년이 소리쳤어요. 나비다! 나비가 떨어졌어! 소년은 힘없는 나비를 데리고 들어와 날개에 핀을 꽂고 예쁜 상자에 가둬두었어요.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나비는 상자 안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을 알았어요. 나비는 이것저것 조건을 따지다가 어느 꽃과도 결혼하지 못하고 결국 상자 안에서 꼼짝 못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후회했어요. 휴, 결국 이렇게 잡혀버리고 말았구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때 그 꽃들과 결혼이라도 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완벽한 신부만을 찾아다녔구나. 나비의 슬픈 혼잣말을 들은 방 안의 화분이 말했어요. 나비야, 세상에 완벽한 신부는 없어. 내가 만났던 많은 꽃들은 훌륭한 신부들이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시간만 허비했구나. 거만한 메밀. 할아버지의 들판에는 보리, 귀리, 호밀 등 온갖 곡식이 자라고 있었어요. 귀리는 익을 때쯤이면 금빛으로 변해 살랑살랑 아름다운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고 이삭이 무거워질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곡식이었어요.
버드나무 할아버지는 겸손한 규리를 예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참새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귀리들이 있는 밭이 예전에는 메밀밭이었다면서요? 그래, 그랬었지. 근데 그 많은 메밀들은 어디 가고 귀리밭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참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참새의 말대로 귀리밭에는 메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메밀들은 귀리와 달리 무척 거만했답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세웠고 길가에 핀 꽃이나 풀들을 무시했어요. 이 넓은 밭에 곡식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만큼 잘난 곡식은 본 적이 없어. 맞아, 곡식들 뿐이겠어? 저 길에 핀 꽃들도 내가 피우는 꽃만큼은 못하잖아.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곳에 오래 계셨으니 아시겠죠? 세상에 저희만큼 예쁘고 잘난 곡식은 없는 거 말이에요. 호호호. 메밀들은 쉴 새 없이 자기들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곡식들이 무척 많단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메밀들의 고개는 더욱 빳빳해지고 거만한 마음도 커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맑았던 하늘이 오후부터 어두워지더니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먹구름이 비를 뿌리기 시작하자 버드나무 할아버지가 외쳤어요. 얘들아, 모두 고개를 숙이렴. 곧 천둥 번개가 칠 거야. 들판에 있는 곡식들과 들꽃, 작은 풀잎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잎을 접어 몸을 보호했어요. 하지만 메밀들은 말을 듣지 않았지요. 메밀들아, 얼른 고개를 숙여. 들꽃이 메밀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메밀들은 콧방귀만 꿰었어요. 아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는? 우리도 그럴 생각 없어. 너희들이나 숙여. 거만한 메밀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고집 피우다가 정말 큰일 나. 이제 곧 폭풍우가 밀려온다고. 귀리가 메밀들을 타일렀지만 메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해 할아버지까지 나섰어요. 메밀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천둥이 번쩍일 때 고개를 들고 있으면 위험해.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메밀들은 대들기만 했어요. 할아버지, 지금 저희를 무시하는 건가요? 저희는 메밀이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겠어요. 메밀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잠시 후 먹구름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폭풍우와 번개를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어두워졌고
모든 곡식과 꽃은 조용히 자기 몸을 보호했어요. 오직 메밀들만이 거만하게 고개를 높이 들고 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은 다시 조용해지고 먹구름도 물러갔어요. 얘들아, 괜찮니? 저희는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괜찮으세요? 몸을 숨겼던 꽃들과 풀잎, 곡식들은 고개를 들고 서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모두 아무 일 없이 무사한 걸 알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지만 메밀밭은 달랐어요. 끝까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던 메밀들은 번개를 맞아 새까맣게 타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까맣게 탄 메밀밭을 보고 다른 곡식들과 꽃들은 말했어요. 그렇게 자기들만 잘났다고 우기더니, 그러게 말이야. 거만함이 하늘을 찌르더니 결국 하늘에게 당했구나. 인어공주. 반짝반짝 푸른 바닷속 깊은 곳에 아름다운 인어궁전이 있었어요. 그곳에는 바다의 임금님과 임금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섯 인어공주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사람의 모습과 닮았지만 다리는 물고기와 같이 반짝거리는 꼬리로 되어 있답니다. 인어공주들 중 특히 막내 인어공주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어요. 백옥 같은 하얀 피부에 파란 눈이 보석처럼 빛났어요. 게다가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들은 인어공주의 달콤한 목소리를 사랑했어요. 호기심 가득했던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 인간 세계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15살이 되기 전에는 바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매일 할머니에게 인간 세상에 대해 물어보곤 했지요. 인간 세상은 어떤가요? 저도 빨리 인간 세계를 보고 싶어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얘야,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 보면 시간은 금방 지나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보렴. 할머니는 막내 인어공주의 풍성한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막내에게도 15번째 생일이 찾아왔어요. 할머니는 가장 예쁜 조개와 가장 빛나는 진주로 막내 인어공주의 머리와 지느러미를 꾸며주었어요. 할머니, 다녀올게요. 인어공주는 힘차게 헤엄쳐 단숨에 바다 위까지 올라갔어요. 빨갛게 물든 노을과 신선한 밤공기가 인어공주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주 커다란 배가 떠 있었어요. 배 위에는 화려한 장식에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한 남자가
인어공주의 눈에 들어왔어요. 한참을 그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해 외쳤어요. 왕자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 남자는 이 나라의 왕자고 그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이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하늘에는 예쁜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어요. 그 순간에도 인어공주는 오직 왕자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파도도 크게 일렁이고 배도 흔들렸지요. 순식간에 돛이 찢어지고 배가 중심을 잃어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지고 말았어요. 인어공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을 잃은 왕자를 찾아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땅으로 데려왔어요. 왕자님, 일어나세요. 죽으면 안 돼요. 인어공주는 왕자가 어서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하지만 왕자는 좀처럼 의식을 되찾지 못했어요. 그 순간 바닷가 근처의 교회에서 아가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로 숨었지요. 한 아가씨가 왕자에게 다가와 토닥여 주었고 왕자는 기침을 하며 깨어났어요. 인어공주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다로 돌아온 인어공주는 어떻게 하면 왕자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인어공주는 언니들에게 왕자님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내가 왕자님이 사는 곳을 알아. 나를 따라와. 둘째 언니가 말했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언니 뒤를 따랐어요. 둘째 언니가 말한 곳은 화려한 성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인어공주는 매일 창문으로 왕자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왕자를 보면 볼수록 인어공주의 욕심도 커졌어요. 왕자님과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구해준 거라고 말하고 싶은데. 인어공주는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다 마녀를 만나 사람으로 만들어달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어공주님이 여기 웬일이시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세요. 뭐? 인간? 인간은 인어보다 훨씬 조금밖에 못 사는걸. 인어와 달리 사람은 슬픔과 고통도 느끼고 말이야.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간처럼 영혼을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오호호호호. 바다 마녀는 소리내어 크게 웃었습니다. 바다 마녀는 인어공주가 왕자님 때문에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 꼬마 공주님이 왕자님에게 푹 빠졌구나. 좋아,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살이 찢어지는 슬픔과 고통이 따를 거야. 그리고 다시는 인어로 돌아올 수 없어.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니? 인어공주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슬프긴 했지만 바다 마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인간이 되려면 왕자의 사랑을 받아야만 해. 왕자가 너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면 그때 영혼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어. 만약 왕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넌 물거품이 되어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마녀의 말에 인어공주는 깜짝 놀랐지만 잠시 망설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하지만 너도 나에게 줄 것이 있다. 뭔데요? 인간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좋아요.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네? 하지만 목소리가 없다면 왕자님과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호호, 너에겐 아름다운 얼굴이 있잖니? 뭐가 걱정이지? 인어공주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마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다리를 가질 수 있는 약병을 받았어요. 할머니, 아빠, 그리고 언니들 죄송해요. 인어공주는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단숨에 약병에 든 약을 삼켜버렸어요. 인어공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지나 인어공주는 자신을 깨우는 누군가의 말소리에 눈을 떴어요. 인어공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어공주를 깨운 건 바로 왕자님이었거든요. 아가씨, 괜찮아요? 왜 이런 곳에 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부르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왔기 때문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슬픈 눈으로 왕자님을 바라보았어요. 오, 가여운 아가씨, 나와 함께 가요. 왕자는 인어공주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어요. 왕자는 인어공주에게 좋은 옷을 주고 쉴 곳도 마련해 주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지낼 수 있어 행복했어요. 왕자와 함께 지내던 어느 날, 왕자가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귀여운 아가씨, 나는 이제 곧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공주와 결혼을 해야 해요. 하지만 사실 난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나를 구해준 아가씨죠. 그녀와 결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왕자님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인어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왕자님, 결혼하시면 안 돼요. 왕자님을 구하고 왕자님을 사랑하는 건 바로 저예요. 인어공주는 슬프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날 인어공주는 왕자를 따라 이웃 나라에 갔어요.
큰 배 안에서 왕자와 인어공주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웃나라 공주를 만났을 때 둘은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왕자와 결혼할 이웃나라 공주가 바로 왕자가 바다에 빠진 날 왕자를 토닥여주던 그 아가씨였거든요. 왕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웃나라 공주를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지요. 배 위에서 이루어진 왕자의 결혼식을 보면서 인어공주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물거품이 되겠지? 가족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왕자님도. 그때 어디선가 인어공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다 위에 언니들이 있었어요. 막내야, 언니들이 여기를 어떻게 왔어? 자, 이 칼을 받아. 얼른. 이게 뭐야? 우리가 바다 마녀에게서 머리카락과 바꾼 거야. 이걸로 왕자가 잘 때 왕자를 찔러. 왕자의 피가 내 다리에 묻으면 넌 다시 인어가 될 수 있어.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될 걸 걱정한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위해 칼을 가져왔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가 자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왕자를 보니 인어공주는 도저히 왕자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안 돼. 난 못해. 그냥 내가 물거품이 되는 게 나아. 인어공주는 침실에서 나와 칼을 바다에 던지고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어공주의 몸이 바다에 닿자 투명한 공기방울이 되어 천천히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공기방울이 된 인어공주의 몸이 떠오를 때 배 갑판에 서 있는 씩씩한 왕자의 모습이 보였어요. 물거품이 된 인어공주는 왕자가 행복하길 멀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외다리 장난감 병정. 한 소년이 노쇠로 만든 장난감 25개를 선물 받았어요. 와, 멋진 장난감 병정이다. 장난감 병정이 마음에 든 소년은 탁자 위에 장난감 병정을 나란히 세워 놓았습니다. 장난감 병정들은 멋진 군복을 입고 어깨에는 총을 메고 늠름하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병정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병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쇠가 부족해서 그만 한쪽 다리를 만들지 못한 거였어요. 하지만 다른 병정들처럼 늠름하게 서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25개 병정들 뿐만 아니라 소년의 다른 장난감과 인형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종이로 만든 발레리나 아가씨였어요.
예쁜 발레리나 옷을 입고 어깨에는 금빛의 장미 한 송이가 장식되어 있었어요. 또 양팔을 우아하게 벌리고 한쪽 다리는 귀로 치켜들고 있었지요. 발레리나를 본 병정은 자기처럼 다리 한쪽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발레리나를 남다르게 생각했지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더구나 나처럼 한쪽 다리가 없으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어. 외다리 병정은 힘없이 탁자 위에 몸을 기댔어요. 어두운 밤이 되고 모두 잠들자 방 안은 장난감들의 천국이 되었어요. 병정들은 전쟁 놀이를 하고 호두까기는 공중제비를 돌고 연필들은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오직 외다리 병정과 발레리나만이 가만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통 안에 살던 작은 도깨비가 튀어나와 외다리 병정에게 놀리듯 말했어요. 야, 외다리 병정, 또 계속 발레리나만 볼 거야? 그래도 소용없어. 발레리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외다리 병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여전히 발레리나만 바라보았어요. 도깨비도 외다리 병정의 태도에 기분이 상해 통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새 아침이 밝았어요. 소녀는 외다리 병정을 가지고 놀다가 창가에 두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외다리 병정은 그만 창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도깨비 이 녀석, 이런 식으로 나에게 복수하다니. 외다리 병정은 도깨비의 장난이라고 확신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외다리 병정은 슬프게 하늘만 올려다보았어요. 이제 다시는 발레리나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왔지요. 그때 하늘에서 비까지 쏟아졌어요. 외다리 병정은 비에 홀딱 젖었지만 비 오는 것보다 발레리나를 못 보는 것이 더 걱정되었어요. 소년의 집 창문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사이 어느새 비도 그치기 시작했어요. 우와, 여기 봐. 여기 장난감 병정이 있어. 외다리 병정이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아이들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외다리 병정을 보았어요. 얘들아, 이 병정은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 종이배를 만들어서 냇가에 띄워주자. 그래, 재미있겠다. 병정도 좋아할 거야. 안 돼. 그럼 정말 아가씨를 볼 수 없게 돼. 날 돌려보내줘. 하지만 아이들에게 외다리 병정의 목소리가 들릴 리 없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종이배를 만들어 외다리 병정을 태우고는 바로 냇물에 띄웠어요. 비가 와서 냇가의 물은 평소보다 더 불어 있었어요. 물이 크게 출렁거릴 때마다 종이배도 흔들렸어요.
외다리 병정은 냇물에 빠질까봐 무서웠지만 어깨에 총을 다 잡으며 정신을 차렸어요. 나는 용감한 병정이야. 이 정도는 무섭지 않아. 종이배는 냇가의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하수구로 휩쓸려 들어가 버렸어요. 하수구는 어두컴컴해 무서웠고 기분 나쁜 냄새까지 났어요. 여긴 어디지? 너무 무서워. 발레리나 아가씨만 볼 수 있다면 무섭지 않을 텐데. 그때 깜깜한 곳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냐? 여긴 내 구역이다. 이곳을 지나가려면 나에게 통행세를 내야 한다. 하수구에 사는 시궁쥐였어요. 시궁쥐는 무서운 눈빛과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소리쳤어요. 외다리 병정은 무서웠지만 씩씩하게 앞만 보았어요. 시궁쥐가 재빠르게 외나무 병정을 쫓아왔지만 거센 물살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종이배를 탄 외다리 병정은 세찬 물살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요. 외다리 병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눈앞에는 커다란 강이 펼쳐져 있었어요. 난 이겨낼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씩씩한 병정이니까. 외다리 병정은 한쪽에 맨 총을 단단히 붙잡고 마음속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주문을 외웠어요. 그러나 거센 강물 앞에서 종이배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어요. 외다리 병정은 그대로 거친 물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강 아래로 천천히 가라앉았어요. 이대로 발레리나 아가씨와 헤어지는구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도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외다리 병정 귓가에 기분 좋은 노래가 들려왔어요. 어디에서나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은 씩씩한 병정이에요. 그 노래소리의 주인공은 분명 발레리나 아가씨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발레리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단지 외다리 병정을 위해 불러주는 발레리나의 노랫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목소리만으로도 외다리 병정은 행복하고 힘이 났어요. 외다리 병정은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올랐어요. 하지만 지나가던 커다란 물고기가 외다리 병정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으아! 너무 캄캄하고 끈적끈적해. 발레리나 아가씨를 만나려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외다리 병정은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꽤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컴컴한 뱃속에서 나갈 길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들어오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어? 어떻게 된 거지? 외다리 병정이 어리둥절해 있는데 누군가 놀라 소리쳤어요. 어머나, 물고기 뱃속에 웬 장난감 병정이란? 외다리 병정도 익숙한 목소리에 놀라 주위를 살폈어요. 그곳은 바로 외다리 병정이 살던 소년의 집이었어요. 오, 엄마, 이건 내가 잃어버렸던 외다리 병정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정말 신기하네. 외다리 병정이 다시 돌아오다니. 소년과 가족들은 외다리 병정을 다시 찾은 것이 무척 신기했어요. 외다리 병정, 다시 돌아왔구나.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게. 소년은 외다리 병정을 다시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외다리 병정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발레리나 아가씨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아가씨, 잘 지내셨나요? 전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비록 발레리나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지만 외다리 병정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아가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다리 병정은 다시 소년의 집에서 발레리나를 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외다리 병정을 움켜쥐더니 짓궂게 말했어요. 넌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쓸모도 없고 재미도 없어. 소년은 외다리 병정을 그만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속으로 휙 던져버렸어요. 안 돼요. 저를 꺼내주세요. 외다리 병정이 소리쳤지만 소년에게는 들리지 않았어요. 외다리 병정의 몸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 순간에도 외다리 병정은 발레리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아가씨와 헤어지는구나. 아가씨, 잘 지내요. 안녕. 외다리 병정은 뜨거운 불길에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소년이 열고 간 창문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어요. 바람은 방 안을 돌다가 발레리나 아가씨를 벽난로 안으로 밀어버렸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발레리나는 녹아내리는 외다리 병정 옆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험난한 모험 속에서도 발레리나만을 생각했던 외다리 병정은 마지막 순간을 발레리나와 함께 할 수 있었답니다.